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마 대사로 중국어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배울 장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我腿都流血，你让我吃口行吗？啊，走，你带你吃好吃的。 굉장히 빠르죠? 자, 문장 두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문장에서 마지막 시, 러가 잘 안 들리실 겁니다. 제가 자르다 보니까는 잘 못 잘랐습니다.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자막 보시면서 들으시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 들어보겠습니다. 두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장은 아버지, 내 다리가 돌아다니다 보니 가늘어졌어요? 이상한 말입니다. 저거 사전 찾아서, 저 사전에서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자, 먼저 우린 간단하게 이 문장을 잘라보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는 워, 수로는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리가 걷다 보니 가늘어졌다,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술술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주어, 수러,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그러면 원은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한자어가 됩니다. 자, 워터웨이, 내 다리는 리우시엘라, 무슨 말이죠? 리우가 뭐죠? 돌아다니다, 뭐 서성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시, 뭐죠? 가늘다, 형용사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돌아다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해졌다, 바로 가늘어졌다, 이런 말. 바로 이것은 바로 뭡니까? 동작의 결과가 가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결과보죠. 결과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과보,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바로 동사가 바로 뭡니까? 수로 동사겠죠. 수로 동사 뒤에 동사, 형용사, 전사, 구, 보를 사용해서 동작의 결과를 보충 설명할 수 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买着你要的书. 무슨 말이죠? 나는 너가 원하는 책을 买着 샀어. 예, 여기서는 뭐 买着了 해가지고 러를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오가 뭐죠? 바로 동사입니다. 동사로서 부딪히다, 마이, 사는 동작을 해서 그 사는 동작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딪혔다, 마주쳤다, 그래서 샀다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이붓이 깐징라, 무슨 말이죠? 나는 옷을 씨라는 동작을 해서 깐징라, 그래서 깨끗하게 빨았다가 되는 겁니다. 씨한 결과가 깐징하다는 거죠. 바로 형용사가 결과보로 왔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오빠, 크런 송따오 멍커라. 주어, 워죠. 수러, 송, 맞죠? 나는 배웅한다. 누굴 배웅하죠? 바크런, 바로 손님을 배웅한다. 어디까지요? 배웅해서 배웅한 결과가 어디입니까? 문 앞까지 도착한 거죠. 바로 따오 멍코는 바로 송에 대한 결과봅니다. 그 동작의 결과가 문 앞까지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바로 수로 동사 뒤에 동사, 형용사, 전치사, 구를 써서 결과보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위의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리우라는 동사 뒤에 시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결과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본문, 방금 이 문장 세 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아, 我腿都流血. 한 번 더. 아, 我腿都流血. 좋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也让我吃口行吗？啊，也让我吃口行吗？啊。 자, 보십시오. 你让我吃口行吗？ 주어, 니, 그렇죠. 수러, 랑, 너는 시킨다. 누굴 시킵니까? 워겠죠. 그래서 니는 주어, 수러는 랑, 목적어는 뭐죠? 그렇습니다. 워입니다. 그러면 츠는 뭐죠? 츠는 수로입니다. 맞죠? 뭐 츠, 거에서 간식을 먹다 이런 뜻이죠. 뭐 좀 먹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수로입니다. 그럼 누가 먹죠? 워가 먹겠죠. 바로 내가 먹습니다. 바로 나는 다시 뭐죠? 주어입니다. 바로 이 문장은 바로 뭐죠? 겸어문이에요.
겸오문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 겸오문의 가장 기본은 뭐죠? 바로 사역동사를 쓰는 거죠. 자, 문장 보겠습니다. 겸오문은 일반적으로 사역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명령형으로 만들어주죠. 사역동사를 쓰는데 저 문장 보시오. 니랑워츠코. 너는 내가 음식을 먹도록 시켜라!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겠죠. 바로 뭐냐면요. 이 문장은 지금 저 문장은 좀 명령은 명령인데 아주 가벼운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저밥좀 먹게 해주세요. 뭐요 정도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만하고 밥좀 먹어요. 막 이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예. 아래 문장의 명령형과 조금 느낌이 좀 순화된 명령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겸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他的话 是我伤心. 그의 말은 나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습니까? 내 마음이 아프도록 시켰다. 계속 갑니다. 마말링워 콰이저. 엄마는 나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요? 워 콰이저. 내가 빨리 걸으라고. 그래서 엄마는 내가 빨리 걸으라고 명령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는 주어는 뭐죠? 이렇게 마마가 주어입니다. 수로는 링, 그 다음 목적어는 워콰이조.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요? 우리말에는 겸어문 형태가 없습니다. 즉, 저런 지금 뭡니까? 겸어문이라는 거는 명령하는 게 겸어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한 문장 속에서 목적어와 주어를 겸한다고 해서 겸어문인 겁니다. 우리말엔 저런 형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은 어떻게 합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형태로 번역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번역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두개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어떤 문장? 마말링 워라는 문장과 워콰이조라는 문장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목적어와 두 번째 문장에 주어가 동일하죠. 그래서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해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보시겠습니다. 타짜 워휘자. 그가 내가 집에 돌아가라고 했다. 계속 봅니다. 我请你吃饭. 나는 너에게 한턱 쏘겠다. 公司派我去北京. 하나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孩子求妈妈买玩具. 좋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요구해요. 엄마는 장난감을 삽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이가 엄마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요구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냥 겸어문은 뭐다? 겸어문 이렇게 한 문장 속에서 목적어와 주어를 겸하는 문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겸어문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좋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은 주어, 수로, 목적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써놓은 번역과 이 위에 문장이 그건 좀 맞지가 않을 거예요. 왜? 번역은 저렇게 번역 우리말에 맞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장 분석할 땐 조금 달라질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주어 뭐죠? 그렇죠. 뭐죠? 따이 뭐죠? 수로입니다. 맞죠? 적어보겠습니다. 주어, 수로에. 그러면 따이, 누굴 따이 하죠? 니죠. 니는 뭐죠? 목적어죠. 吃, 뭡니까? 수럽니다. 好吃的는? 그렇죠. 목적어예요. 주어, 수럽, 목적어, 수럽, 목적어 뭡니까? 겸, 아니죠. 연동문입니까? 맞죠. 연동문입니다. 자, 근데 저게 왜 연동문입니까? 연동문의 조건은 두 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적어놨죠. 보겠습니다. 연동문은 일반적으로 동작의 방식이나 동작의 목적을 나타냅니다. 이두 개에 들어가면은 아, 저건 연동문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따이 바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는 목적은 뭐죠? 吃好吃的입니다. 맛있는 걸 먹기 위한 거예요. 바로 내가 당신을 데리고 가는 목적은 바로 맛있는 걸 먹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뭐죠? 연동문이 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동작의 방식과 동작의 목적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坐火车去北京.
나는 기차 타고 베이징 간다. 베이징에 가는 방식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기차를 타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워치 베이징 쉐시 한위. 나는 베이징 가서 중어를 배운다. 뭡니까? 베이징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장을 보실 때 이게 연동문이냐, 겸어문이냐, 무슨 문이냐, 무슨 문이냐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저 문장에다가요? 나는 너를 데리고 맛있는 걸 먹었어. 어떻게 말하죠? 我带了你吃好吃的。 아닙니다. 我带你吃好吃的了. 가능하죠? 예. 我带你吃了好吃的.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예. 왜? 연동문이니까. 좋습니다. 제가 만든 연동문 문장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계속하시겠습니다. 세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제.